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안녕하세요. 카페 사장 오빠 최준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준이가 지금 부산에 왔어요! 소리 질러! 준이가 부산에 왜 왔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부산이 커피 도시로 엄청 뜨고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좋은 것들을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과 커피를 나눠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왔죠. 준이랑 같이 부산으로 들어가 볼래요? 안녕하세요. 아, 나 잘못 왔나 봐. 죄송해요. 나 이거 잘못 온 것 같아. 나 공항에 가려고 온 게 아니었는데 이거 캐리어 내 거랑 비슷한 캐리어가 여기. 혹시 여행 가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냄새는 지금 커피 향이 뭐지 여기? 혹시 사장님 되시나요? 아, 네, 사장님. 나랑 되게 닮았어. 기분 조금 나빴지만 미안한데 머리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 그럼 며칠 더 올라. 아니, 바보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옆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기어. 이거 카메라 한번 봐봐요. 난리가 나지? 이러면 손님들이 안 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어? 이거 티켓이에요? 네, 저희 카페 기념품이고 파리의 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파리라고 써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준이는 여 옆에서 이름을 입력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내다 던지듯이 사장님은 예의가 있는데 이거는 네. 예의가 없는데 이거는 아, 요거는 작은 에피소드. 그래서 여기서 한번 웃고 넘어가시라. 오케이, 같이 웃어요. 맞습니다. 네. 주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메뉴판 보여드릴게요. 유니콘이라는 메뉴도 주문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게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게 크림 화이트라는 건데 터키의 카이막을 모티브로 만든 디저트입니다. 딸기 향이 나는 거 터트리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최준님처럼 달콤한 향이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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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버블 버블 파 파 딸기 향이 너무 가득하다. 와, 이게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달달한데 너무 상큼한 기운이 나는 거야.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이렇게 살짝 같이 비벼서 이거 꿀도 약간 진짜베게 쓰는데? 안에는 너무 촉촉한데 여기는 너무 바삭한 거야. 근데 이게 빵하고 이거 크림하고 같이 먹으니까 그냥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맛이 없을 수 있냐라는 거야. 잠깐만, 지금 내 옆에서 침 흘리고 있는 사람 누구? 너무 맛있어. 우리 끝에 여성분 꽤나 도도하신데 빵 줘요 말아요? 정확히 말해요. 주세요.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내가 줄게요. 잠깐만, 이 빵이 또 하트네. 예상도 못했던 하트다. 맛있게 먹어, 우쭈쭈. 천천히. 맛있어? 너무 좋아? 귀여워. 사실은 준이도 커피 쪽에서는 쉽게 인정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기는 준이가 좀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 사장님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줘요. 그분 너무 자신감이 올라갈 것 같아. 그건 싫어서 내가 했다라고는 얘기하지 마. 이거 뭐야 이거? 여기가 부산이야 일본이야? 그 초량의 외관이 있어서 일본식 가옥이 많다던데 여기가 지금. 나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일본 아니야? 잠깐만.
이거 전축 아니에요? 와, 이런 전축을 어디서 구하는 거야? 잠깐만. 아이시테르 큐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 이곳에서 가장 자신 있는 메뉴. 우유가 자신 있어요. 뭐라고? 우유가 자신 있다고? 좋았어. 그 파이팅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봐요. 우유 주문하셨어요? 우유 주문하셨어요? 난 당신이 더 좋아요. I love you. 난 당신이 더 좋아요. I love you. 잘한다. 너, 잠깐만. 머리가 주님 머리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살짝 만져볼까? 이거 머리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못 쉬어. 최대한 그 심표 머리 느낌을 내주면 손님들이 훨씬 더 좋아요. 심표가 많이 큰 심표가 되는데, 카메라 보고 한번 I love you 한번 해줄 수 있어요? I love you. 너무 잘한다. 좋았어요. 그러면은 준이한테 가장 추천해줄 수 있는 거. 동백우유랑, 그다음에 그거 말고 좀 잘 나가는 커피 바닐라, 그다음에 홍차 우유. 홍차 우유. 저희 시그니처 메뉴 중에 과일 산도라고. 과일 산도? 네. 그러면 결제 어떻게 하시나요? 결제요? 네. 결제. 내가 결제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카메라 있는데 왜 갑자기 결제를 그렇게 얘기해? 아니 나 서운해서 그래. 내가 돈 안 줄 것 같아? 나 돈 다 주고 먹는 사람이야. 이따 카메라 꺼지고 내가 줄게. 동백우유 먹어볼게요. 와,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내 입 안에 동백꽃이 폈어. 봄이 왔어 내 입에. 봄봄봄 봄이 왔네요. 그대와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자리에서 그대. 미안해요. 죄송해요. 순간적으로 내 입에 봄이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입 안에 봄이 와버렸다는 거야.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멍청아. 생과일이 이렇게 잔뜩. 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네. 교양에게 한 점 먹어볼게요. 생과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생크림이 너무 달지가 않아. 생과일의 맛을 오히려 살려주는 거야. 그 생과일의 맛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샌드위치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준이가 갔던 카페, 공항이었죠. 발걸음을 한번 옮겼는데 준이가 어느새 일본에 와버렸잖아. 난 이 느낌이 너무 신기하고 새로워. 그럴 때 있잖아, 여행 가고 싶을 때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한번 하고 정말 좋은 기운 얻어서 다시 생활하는 거, 그것 또한 굉장히 일상의 큰 행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뭐야? 이게 나 카페예요 지금? 아니 나는 저기서 멀리서 걸어오는데 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가까이 왔는데,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국내에서 가장 큰 카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뭐가 이렇게 넓은 거야? 와, 이 빵들. 준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빵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먹을 수 있는 빵이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 여기서 혹시 가장 자신 있는 뭐 빵이나 커피, 네, 추천해 줄 거 있어요? 사이즈가 제철이니까 팡도르 많이 드셔도 돼요. 팡도르? 네. 이름도 너무 잘 잡아. 팡도르. 저희가 경도 바다를 배경으로 담고 있어서 네이비 블루 돌체라떼. 저기 뷰가, 바다가 통창으로 다 보여요. 영도 바다가 다 보이는 거야. 와우! 와. 준이가 아까 첫 번째 공항에 들렀었죠?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갔어. 근데 지금 여기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아.
내 뒤에 바다가 그 샌프란시스코 해변을 느끼게 하거든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를 느낄 수 있는 카페에 올 수 있나? 이 여권을 하루에 벌써 세 번이나 사용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야. 아까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라고 했어요. 영도의 그 디자인에 땄다 그랬어. 근데 진짜 실제로 영도의 느낌이 나고, 어? 이거는 지금 산의 느낌을 딴 것 같아. 저기 바라보면 지금 산이 보이죠? 밑에는 파란색이 보여. 고소한 느낌이 벌써 입에 탁 들어오는 거야. 근데 요 끝맛은 굉장히 달달함으로 남아있어. 근데 그게 너무 달지 않아. 준이의 사랑만큼 안 달다? 그런 느낌이랄까? 뭘 그렇게 좋아해 바보들아. 빵 위에 눈을 얹어놨어. 되게 로맨틱하다. 하얀 눈이 내려와 내 마음을 아프게 해 너무 힘들게 해. 오늘 목을 너무 많이 썼어 내가. 원래 준이가 노래 잘해요. 이거 잘라볼게. 막 눈 떨어지는 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와, 이거 어떡해. 이거 봐요. 여기도 이 안에 우유크림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야. 나 먹어볼게요. 지금 내 입술 위에 뭐 묻었어? 떼줄 사람. 저 뒤에 손든 사람이. 왜 손들어 놓고 도망가? 너가 손들었잖아. 떼준다고. 왜 도망가 너? 이건 내가 닦을게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이 배경과 이 맛있는 음식들이 합쳐지니까 세상의 행복 진짜 별거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부산을 왔는데 불과 세 군데를 다녔지만 다른 나라를 계속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꾸 부산이 커피 도시가 되는 것 같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너무 즐거웠어. 부산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 그만 커피 한잔에 필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맘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가끔 그날에 우리 생각하나요. 내가 더 많이 웃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 아직 나 잊지 않았어요. 부산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약속?